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바로 이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일본에 뜬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2022 AAA in Japan에 참석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2022 AAA에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AAA는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준말인데요. 12월 1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재팬에 가수 임영웅 씨가 참석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게 될 텐데요. 사실 임영웅 씨는 올해 첫 정규 앨범인 I Am Hero를 발매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발라드,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조화롭게 선보이면서 진짜 올 어라운드 아티스트 전천후 가수라는 사실을 정말 증명한 한 해였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성과는 어마어마했었죠. 주요 음원 차트, 음반 차트, 음악 방송에서 모두 다 1위를 휩쓸면서 특히나 뭐 드라마 OST까지도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올려놓는 압도적인 파워를 뽐냈습니다. 티켓 파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101일 동안 고향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7개 도시의 21번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12월에 앙코르 콘서트 티켓도 매진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티켓팅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수상 기록을 좀 보면 4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2021 AAA에서는 4관왕을 차지했었는데 함께 보실까요? 2021 AAA에서는 올해 트로트사, 베스트 OST상, 그리고 U+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그리고 RET 인기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손에 넣을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반가운 소식 한번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2022 AAA in Japan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아시아에 울려 퍼지게 될 히어로 매직입니다. 12월 13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in Japan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올해 2022 임영웅 씨의 파워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몇 개의 트로피를 담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타뉴스와 미디어보이가 주최하고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더 스타 파트너 컬처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관하는 2022 AAA가 오는 12월 1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립니다. 나고야 니혼가이시홀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돼서 이특 장원영 씨가 작년에 이어서 MC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배우분들도 참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앞서서 세븐틴과 더 보이즈,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잇지, 트레저, 아이브, 케플러, 르세라핌, 뉴진스 굉장히 쟁쟁한 아이돌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우로는 김선호 씨, 서인국 씨, 황민현 씨, 이재욱 씨, 강다니엘 씨 같은 배우들도 참석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 다음 날인 12월 14일 날 갈라쇼가 또 열리게 되네요. 갈라쇼가 2022 AAA 애프터 스테이지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가수 겸 배우인 황민현 씨와 아이즈원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친숙한 멤버인 야부키 나코 씨가 공동 MC를 맡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상식이 13일, 갈라쇼가 2022 AAA 애프터 스테이지가 12월 14일 날 일본 나고야 니혼가이시홀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수상자를 보니까 작년에 받은 상을 보면요. AA 대상 중에서 올해 트로트상이 임영웅 씨가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한 상이 베스트 OST상, 그 다음에 AA U 플러스 라이브 인기상도 받았었네요. U 플러스 라이브 인기상도 여기 임영웅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RET 인기상도 남자 가수 부문에 임영웅 씨가 수상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활동이 더 활발했고 많은 부분에서 인기를 증명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2022
AAA 시상식에 참석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무대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상 받는 모습도 볼수 있게 된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이것도 중계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보는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그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은 시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은 갈라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스테이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약간 마음이 조금 아픈 건 10일하고 11일 날 무대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13일 날 일본에서 또 시상식 가고 무대를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또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팬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상남자 만들기 프로젝트 올해 가수 임영웅 씨가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몇 개의 상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받게 되는가,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자신의 기록을 또 깨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